안녕하십니까, 대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하루에 3번 반갑습니다 하지요. 예, 주말엔 2번 1번. 네, 지금 제 채널에서 수원 캠페인 하는 거 이제 다 아시고 계시죠. 예, 여러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네, 오늘도 또 한 2분 해주셔갖고 286분. 네, 최고의 행복이고 투자다. 예, 여러분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일단 시작하십시오. 예, 그러다 보면 느낍니다. 뭘 느끼냐?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뭔가가 좀 다르네, 이런 느낌이다가 실제로 좋아집니다. 모르게, 알게 모르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면, 네, 제가 볼 때는 가장 성공의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이 나눔을 베푼다는 건 좀 그렇고, 나눔이죠, 나눔. 서로 같이 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예, 콩 심은 데 콩 나고, 예,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그 뜻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해주시고, 예.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게 지금 파이낸싱 뉴스 국제편에 오전에 올라온 건데요. 네, 그래서 대공황 금융위기 때도 이러지 않았다 쭉 나왔는데, 이건 뭐 다 아는 얘기죠. 네. 그럼 뭐가 중요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시장은 올라가죠. 왜 그럴까요? 예, 그게 이제 어떤 스토리. 예, 아까 김일구 그 상무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앞선 영상에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 아주 길고 더딘 바닥 탈출을 예상하고 있다. 다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 근데 이거는 하나도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예, 그러면, 그 이면에 사람들의 생각, 파동을 이루는 것들이 뭔가는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경제는 나쁜데 주가는 올라가고, 경기는 좋은데 주가는 내려간다. 그게 스토리입니다. 이야기. 그게 분명히 존재하고, 저는 그거를 파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파동. 그래서 현실과 괴리된 게 주식시장이다. 현실을 반영하는 시장은 있죠, 있기는. 그렇지만 주식시장은 따로 놀 경우가 아주 많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예, 파동과 일목균형표 시간론, 예, 그렇게 자연의 원리를 입각한 툴을 사용을 하면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암울하지요. 이거 보면 진짜 암울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니 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주식은 계속 올라가는 거야. 예, 그 스토리입니다. 그 스토리가 막을 내릴 때 폭락이 시작이 된다. 예, 또 다른 현실을 보시겠습니다. 이겁니다. 다음 금융의 뉴스에 텅 빈 세계 상업용 부동산 금융권 연쇄 부실 뇌관 우려. 네, 네. 이게 뭐냐면, 전세계 백화점, 호텔, 고급형, 대형 레스토랑,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휘청이고 있다. 예, 뭐 장사가 되겠습니까? 예, 안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비싼, 예, 임대 사업이 어떻게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대출해준 은행과 대출받은 사람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네, 어떻다? 거래 건수는 줄었습니다. 일단 줄으면 자, 어떻게 될까요? 네, 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예, 여기 보면 상업용 부동산은 연평균 7%대가 넘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예, 그래서 국채금리가 1%대로 떨어지자 상업용 투자붐이 일어났다. 예, 그래서 투자 비중이 2000년 5%에서 올해 10% 증가했다. 그런데 이번에 꽝 하고 맞았죠. 예, 그래서 문제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저당증권 CMBS 연체율이 3.9%를 기록한 전월보다 무려 큰 폭으로 올랐다. 그 여기서 이제 그 뭐죠? 이제 리스크가 자꾸 생기는 거죠. 현실이 이렇습니다. 5월달 2%에서 6월달 11.49 연체율, 특히 호텔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 결국엔 뭐다? 자, 글로벌 금융위기 시 연체율이 9% 정도 기록을 했는데 올해 3분기 말 미국 전체 CMBS 연체율은 이와 비슷한 여기에 머물 것이다.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현실과 주식시장은 따로 논다. 그게 바로 뭐다?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걸 잘 보시고 투자하시는데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주식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 어떻게 되죠? 상승과 시장은 상승과 이게 하락을 반복을 하죠. 이렇게 파동을 그립니다. 그런데 상승한다고 해서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하락한다고 해서 경기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뭐가 개입이 된다? 사람들의 심리, 스토리, 이야기, 그 다음에 생각,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뇌 파동. 그래서 우리는 이 파동의 흐름을 탄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한다 그랬죠? 첫 번째 블래시. 블래시가 뭐죠? 자, 복습. Buy low and sell high. 여기서 얘기죠? 여기서는요. 자, 파동을 탔으니까 high buy, 그죠? and sell low. 높은 데 사서 저점에 팝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이 심리를 또는 혹은 파동을 읽고 전체적인 흐름을 다 본다. 그래서 제 채널에서는 지금 100년 차트도 보고요. 보통 뭐 했다 하면 몇십 년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유는 심리를 보기 위해서, 파동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블래시 전략과 그 다음에 고점에 사서 저점에서 파는 전략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파동을 알므로써 그 다음에 자연의 원리를 도입한 일목균형표를 알므로써 시장을 아주 가볍게 보고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그걸 진짜 명심하셔야 된다 이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3프로TV에 이제 영상이 올라왔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달러 인덱스죠. 얘가 이제 문제죠. 문제입니다. 왜 문제죠? 지금 현재의 이제 기축통화라고 하는 종이돈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는 하강이다. 하강. 그러니까 얘도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주기를 보면 고점과 고점, 그 다음에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찍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지금 오르는 중에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이제 급격한 상황들이 몇 달 동안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달러 인덱스로 이제 파동을 오늘 조금 살짝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 잘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저점이거든요. 여기서 시작하는 자 1파, 2파, 그 다음에 여기가 3파, 여기가 3파, 4파, 5파. 자, 그 다음에 A, B, 그 다음에 C. 요런 시나리오 한 가지 하고, 아시겠죠? 이게 지금 A 파동, 그 다음에 B 파동, 플랫,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자, 또 하나 시나리오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자, 그럼 여기서 1파, 2파, 자, 여기가 3파, 4파, 5파가 아니라 저는 여기가 2파, 자, 여기가 3파, 그 다음에 현재 4파 진행 중, 이제 앞으로 5파가 남았다. Another, 네, 다른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분석을 하는데요. 자, 주봉을 보시면, 자, 주봉 상황에서 좀 보시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여기가 이제 1파 상황이 되는데요. 여기가 저점이라고 그랬죠? 네. 여기. 그러니까 2008년 3월 17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자, 여기까지 1파라고 제가 봤는데, 자, 여기 1파, 2파, 3파, 4파, 5파. 5개의 파동을 정확하게 그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 1파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조금 긴 기간 동안에, 자, 여기 내려올 때 2파인 줄 알았더니, 저점을 찍고 올라갔다가, 여기 고점을 못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자, 여기 저점을 형성을 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여기를 2파. 저점. 그래서 여기를 A, 그 다음에 B, 자, C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1파 저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몇 프로를 돌렸냐면 요 저점이, 네, 90%를 돌렸습니다. 네, 2파 인정.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서 좀 보시면, 여기를 3파, 자, 그럼 여기가 이제 1파, 2파 됐고, 여기 3파를, 여기 3파, 4파, 5파를 안 보는 이유가, 예, 일단은 파동상으로 여기 3파를 3파, 4파, 예, 파동상으로 잘 맞습니다. 맞는데, 예, 조금, 예, 그 카운트 할 때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3파 관점은 여기가 이제 3파가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 여기가 1파, 3의 1파, 자, 그 다음에 3의 2파, 여기가 3의 3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의 4파. 예, 그러면 여기 1파 고점과 저기 여기 4파, 여기 저점이 일치하, 자, 안 만나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 둘, 세 개 내려오고, 아시겠죠? 네. 그런 식으로 형성이 돼서, 자, 만약에 여기 고점이 자, 만약에 여기를 못 넘었다. 아주 살짝 넘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 4파, 그 다음에 5파. 예. 자, 3의 4파, 3의 5파. 아시겠죠? 요거, 예,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 뭐가, 예, 3의, 아, 전체 파동의 3파가 완성이 됐고, 예, 지금 4파 조정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면 지금 2파 저점으로부터 지금 피보나치를 그려봤더니, 예, 지금 어디에 와 있냐? 예. 자, 여기 이제 깼으니까 의미가 없고요, 요거는. 네. 자, 그러면 여기 2파 저점서부터 3의 2파의 저점을 연결한 요 추세선 근처에 와 있죠. 네. 자, 요거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2파 저점으로부터 여기, 예, 여기 고점까지의 피보나치를 그려봤더니 여기가 38.2% 라인, 네, 거의 다 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자, 여기까지 왔다가, 예, 자, 몇 주 정도, 이 주봉이니까요, 좀 반등이 들어온다면, 여기처럼, 네, 반등이 들어온다면, 네, 요거는, 예, 확실하게 여기가 4파가 맞다. 예, 아시겠죠? 잘 좀 보시고. 그래서,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1파, 고점이 여기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자, 1파, 자, 2파니까요. 그래서 A, B, C. 그러면 여기 고점을 터치를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얘가 내려올 수 있냐면 한 90까지, 89.8이니까 90까지 조정을 준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예,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를 또 이탈해버린다? 그럼 파동 다시 카운트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네, 요 중기 추세 2011년부터 올라오는 10여 년에 걸친 요 추세선은 지킬 거로 봅니다. 그다음 여기 만나겠죠? 그다음에 여기 피보나치 되돌림, 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4파는 거의 다가 38.2% 돌리고 갑니다. 거의 다가. 예. 그러면 앞으로 향후 하반기 때 얘가 여기를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면 확실히 4파. 아니면 자 여기 저점을 깨버린다라면 여기가 얼마냐면 88 정도 되겠습니다. 88. 그죠? 그럼 여기도 만나죠. 그 다음에 여기 88을 깼죠. 그러면 여기 파동이 이게 플랫 파동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냐? 여기입니다. 89에서 90요 사이. 네. 앞으로 추세적으로 더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38.2% 라인을 지키고 여기서 반등을 줄 것이냐? 아니면 여기 중기 추세를 지지하고 또 올라갈 것이냐? 예, 거기에 지금 갈림길에 있는 것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보통 이런 중장기죠. 10년이니까 이 추세는 보통은 한 번은 지지하고 올라갔다가 예, 내려오더라도 내려온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자 3파, 그러면 4파 반등을 주는데 5파는 보통은 여기 있는 1파 길이 정도는 내려가거든요. 올라가거든요. 네, 아니면 이 3파 길이에 61.8%를 가는데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뭔 얘기냐? 3파의 고점을 못 넘고 자 어느 정도까지 제가 제시하는 거는 여기 한 100 정도까지 이 부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예, 그러면 우리가 파동으로서 3파, 4파 자 그럼 이렇게 하면 5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려온다라면 보십시오.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미달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잘 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저는 후자 지금 설명드린 거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상승의 무게를 두고 대략 최소 목표치 100까지는 본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RSI 지표값인데요. 여기 예, 여기 예. 30 이하. 예. 지금 32까지 와 있죠? 네. 그래서 여기를 찍고 올라갈지 아니면 텀벙 빠졌다가 올라갈지는 그래서 거의 지금 네, 과매도 구간 정도에 와 있다. 아시겠죠? 예. 반드시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조금이라도 반등 줍니다. 여기서. 예. 그래서 저는 한 100 정도는 주지 않을까. 뭐 못 미쳐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92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올 하반기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8, 9, 10, 11, 12. 네. 엄청난 이벤트들도 많고, 예, 그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뭐냐. 자, 달러는 달러대로 집중해서 보시고, 내일 뭐 잠깐 또 언급하겠지만, 지금 이 종이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머니 프린팅을 많이 해서.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지금 거의 한 7조 연준 총 자산이 한 7조 정도 되는데 또 증시가 뭐 급락을 하거나 어떤 안 좋은 경제 상황이 또 생긴다라고 하면 네, 연준이 또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더 많이 풀겠죠. 근데 문제는 이 풀리는 돈이 그냥 은행끼리 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예, 메인 스트리트 그러니까 직접 네, 시민들한테 꽂아줍니다. 그러면 그 시민들이 현재는 저축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돈이 없으면 그거를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하겠죠. 시중에 돈이 풀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 시중에 돈이 풀리면 어떻게 되죠? 뭐가 오죠? 네,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오면 네, 뭐가 생기죠? 네, 주식시장이 올라갑니다. 네,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거. 상품 가격이 올라가고, 예, 당연하지 않습니까? 인플레이니까. 예, 그러면 지금 만약에 지금 파동을 그렸는데 내려왔어요. 그러면 엄청난 버블을 뚫고 또 올라가겠죠. 예. 지금은 그러면 이 정도 엄청난 올라가는 버블이 생긴다라고 하면, 네, 물론 우리는 여기서 대처합니다. 예, 자꾸 이제 올라가는데, 지금도 버블이라고 하는데, 부채 버블. 예, 버블. 예, 근데 조정을 줬다가 일정 부분 조정을 줄 겁니다. 그러면 또 올라간다. 이때는 거의 대제한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거의 제한급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연준에서 또 뭘 할 거야? 돈을 풉니다. 폭락을 하고 돈을 풀면서 이 돈들이 시중에 다 풀리면서, 예, 또 월요일 증시를 또 거품을 만듭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거품인데, 적당한 거품인데, 귀여운 거품인데, 여기에 비하면 여러분 요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앞으로는 큰 시나리오로 이제 더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요 그 하락이 한 뭐 2년, 1년 반 이렇게 걸쳐서 진행될 수도 있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러고 나서 인플레이션 이제 시작이 되면 연준이 또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증시가 더 폭등을 하겠죠. 그때는 뭐 그냥 뭐 쉽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뭐 코덱스 200이나 뭐 올라가는 거 아무거나 잡으면 됩니다. 그냥. 예. 아니면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카카오,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이런 거 편승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 중요한 거, 예, 그럴 때 우리는 공부가 돼 있어야지만 진입이 가능하다. 예. 지금도 좀 살짝 또 오르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잠깐 좀 볼까요, 일봉? 예.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요, 예, 중장기 추세선이죠? 네,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내려갔죠. 잘 보시고. 네. 그러면, 네, 지금, 네, 햄머 캔들 떴네요. 조그만 거. 그죠? 예쁘게. 예, 양봉 지금 생기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저, 상황을 또 보면 되겠죠? 예, 몇 달 정도. 자, 그 다음에 또 큰 거 한 것도 얘기, WTI. 이게 지금, 이것도 실물 경제인데요. 여기 음봉을 잘 보시고, 여기 갭 구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확대해서 보니까, 예, 갭 구간을 지금 계속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계속 여기 있다가, 지금 어제, 드디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지지 구간이었다가 다시 들어왔죠? 그러면 다시 지지가 뭐로 바뀐 거죠? 저항으로 바뀐 거죠. 예. 거기다 음봉까지 있다만한 거 생겼죠. 지금 조그맣게 생겼죠? 아, 지금 실물 쪽에 이제 슬슬 뭐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석유입니다. 예.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짱대 음봉이 생기고 나서, 자, 여기 지지했던 애들이 다시 저항으로 되면 여기는 뚫기가 요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 앞으로 요 흐름은, 네, 이 안에 있다가 여기를 깨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또 뭐가 생긴다? 폭락이 또 일어난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자, 여기가 35달러 정도 되니까 한 20달러나 예, 뭐 한 10달러 정도 부분, 네, 이걸 잘 보셔야 된다. 예, 그때도 제가 이거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좀 진짜 긴장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잘 좀 보시고. 자, 은입니다. 은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 지금 그런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데, 자, 1파, 2파, 지금 현재 3파가 진행 중이고요. 예, 그래서 3회, 자, 여기 보시면 3회 1파, 2파, 3파, 지금 4파.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내려왔다가 갈 것인가? 요날 요 하루 동안에 이 하이 웨이브 캔들로 마무리하고 다시 5파가 갈 것인가? 예, 3회 5파죠. 예, 잘 좀 보시고. 그러면 여기까지만 간다라고 하더라도, 예, 지금 3파가 이제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4파 조정, 5파가 남아있다. 예, 그래서 앞으로 흐름을 잘 보셔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예,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지표값이 조금은 좀 안정이 좀 안 되네요. 좀 내려왔다 가야 되는데, 예,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24불 정도, 지금 여기 고점이 26불 찍고 지금 내려온 상태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 있으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자, 코스피 빅스, 네, 지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조만간 뭔가 변화를 보일 것 같습니다. 아니죠, S&P500 빅스죠, 코스피가 아니라. 네. 자, 그 다음에 S&P500 같은 경우는 여기 고점을 도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스탑캔들 생겼는데, 자, 좀 보십시오. 네. 네, 지금 이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여기서 고점을 찍었고, 여기서 고점을 찍었는데, 예, 지금 한 번 더 고점 테스트 여기, 예, 보시면 되겠고, 내일 끝난 상황, 내일 또 오전에 또 찾아뵙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나스닥입니다. 자, 나스닥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현재 만 지금 900, 여기 보면 1900이죠, 987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쪽 고점 부분에 한 번 더 도전. 네, 오늘 저녁에, 예, 여기 고점을 넘고 또 역사를 또 쓸지, 네, 좀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스토리입니다. 팬데믹 상황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안 좋아지는데, 그러면 이쪽이 앞으로 각광이 받을 거야? 어떤 그런 스토리? 네. 그래서 그 스토리가 지금 끝물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예, 잘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불규칙 파동 말씀을 드렸죠? 파동으로 잡힙니다, 이런 것들도. 예. 그래서 지금은 아주 팽팽한 도치 캔들이 뜨고 있는데, 예, 앞으로 흐름이 중요하다, 며칠 동안에. 그래서 지금 여기 고점으로부터 9가 지났고 지금 17에 다가오고 있다. 다음 주 초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고점 넘는지 여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팡 주식들, 네, 특히 애플, 아마존, 네, 그런 애들 실적 발표를 했으니까요. 네, 어떻게 될까? 네, 그럼 요건 이제 하나만 더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요건 넷플릭스고요. 네, 요거는, 네, 테슬라입니다. 넷플릭스는 요때, 요때 실적 발표가 하고 나서 폭락을 이렇게 했고요. 그죠? 어떤 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다, 핑계는 그건데, 일단 실적 발표 후 폭락, 예, 폭락은 아니고 좀 많이 내려왔죠. 예, 그래서 이때가 이제 7월 13일경이죠. 둘 다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 예, 자, 그래서 넷플릭스 지금 현재 이렇게, 예, 하방으로 지금 그리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여기 보시면 요날 이제 그 좀 하락 압력을 받았다가 다시 반등을 줬는데, 요때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큰 음봉. 예. 그래서 지금, 예, 그거 발표하고 나서 지금 어떻습니까? 예, 음봉이 계속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 못 올라가고 지금 이렇게 헤매이고 있다. 어떠세요? 예, 그죠? 그러면, 예, 오늘 저녁 애플 상황과 아마존 상황을 좀 잘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실적 발표 후의 모습입니다. 얘도 그렇고, 물론 다른 모습을 띌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녁 상황이 중요하죠. 7월 31일, 예, 끝가장 그 스토리 때문에, 예, 속을 새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우리는 파동을 통해서 일목균형표의 그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모든 걸 잡아내고 하나씩 하나씩 분석하면서 나가면 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후원들 하시고요. 예. 제 채널은 교육 채널이고,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의 의견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 여러분의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